안녕하십니까. 전무집입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현장은요, 야당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주택 현장입니다.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포룸이고요. 야당에서도 큰 사이즈에 속하는 포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차장부터 보시면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깊게 세대당 한 대 주차 전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워낙에 부지가 넓다 보니까 이 세대 칸 그려져 있는 주차 외에도 가능하니까 두 대씩, 세 대씩 있으신 분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현장 입주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즘에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입주금들이, 이게 대출이 한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들 이외에 조금 이제 집을 사고 싶으신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연체 파산, 해제 이력 이런 거 지금 현재 진행형만 아니시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담보보다 싼 1금융 추가 대출로 3%대 저금리로 1,000만 원 빌려도 3만 원 밖에 안 나와요. 요걸로 저희가 조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본인에 맞는 조건, 자, 비교해 보시고 언제나 무료 상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대 내부 올라가서 같이 한번 집부터 살펴보시죠. 가시죠. 신입주금 영원, 잔액대출 무입주는 기본, 필요시 추가대출 1금융 저금융 전국집. 네, 이렇게 세대 내부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가 포룸 현장이에요. 야당에서 포룸, 기대가 되죠. 근데 신발장은 노멀합니다. 신발장은 제가 어디 보고 다니면은 어떤 데는 되게 으리으리하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야, 여기 신발장에서 조금 가오가 안 산다. 누구 지인들이나 왔을 때 이 정도 신발장은 조금 흔한 신발장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내부가 중요합니다. 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 복도식으로 쭉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실까지 싹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가 특징, 여기는 이제 짜투리 공간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벽 같은데 이런 거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전부 다 수납. 네. 전부 다 이제 똑딱이 눌렀다 폈다 하는 이런 수납. 자, 엄청 많죠? 와, 엄청 많죠? 이렇게 벽면을 낭비하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활용도를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자, 거실이 보시면은 통창입니다. 통창. 저쪽으로 보시면은 창이 아주 커요. 네. 정말 크죠.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괜찮고요. 여기는 지금 2층이에요. 자, 2층이라 뭐 어디 가나 비슷해요. 파주는 사실 조망권이라게 뭐 이렇게 숲이나 산이 보이는 게 자 전부인데, 자, 이렇게 창은 답답하지 않게 크게 해놨다는 거.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서브창들도 다 이중창으로 해놨어요. 단열이 잘 되게. 창문이 두 개씩 두 겹입니다. 네, 그래서 자, 서브창이라고 대충 해놓지 않았고요. 자, 이런 데는 이제 템퍼보드로 자, 벽지 안 넣고 시공을 했고, 자, 디귿자형 주방, 아일랜드 식탁. 요게 사이즈가 조금 높아요. 이게 요리할 때는 괜찮거든요. 허리를 많이 안 숙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앉아서 밥 먹을 때는 조금 높아서 저같이 좀 이제 키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다리가 바닥에 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받침대가 있는 의자를 써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식색이 들어가고요. 자, 디귿자형 주방, 굴곡 없는 수전. 그리고 여기 주방창도 크게 들어갑니다. 뭐라도 뭐 파주는 거 다 크죠 뭐 그냥. 네, 파주는 뭐 크기로 논할 건 없어요 사실. 네, 쓰리룸이냐 포룸이냐 사이즈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자, 그리고 다용도실 보시면은 다용도실도 층고가 똑같이 높아요. 엄청 높고 세탁기 다 들어가고 보일러 그리고 창문 들어갑니다. 환기창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문 당연히 들어가고요. 냉장고도 자 보시면은 자 이쁘게 꾸며놨는데 전시용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이제 옵션이 난 꼭 필요하다, 나는 따로 현금을 좀 융통을 해서 옵션을 살 현금이 좀 빠듯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집에 문의를 하십시오. 네,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융통성 있게 협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가. 자, 안방은 폭 사이즈가 3.4m. 여기는 또 근데 특이하게 이거 올리는데 또 한참 걸리는 거 달아납니다. 창문이 열리는 창이 아니에요, 여기 두 개가. 여기에 조금 저는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자, 저쪽은 이제 길쭉하게 창문이 열릴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근데
이게 서브창 같고 이게 메인창 같은데 메인창은 자 열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아쉽네요. 다음에 안방에 딸려있는 드레스룸. 자 드레스룸 여기까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창이 들어가고요. 자 요정도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는 사실 파주 포름치고는 좀 작다. 아이 좀 작다. 근데 여기 또 안방 화장실도 괜찮아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이제 인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고급 화장실처럼 자 요만하면은 제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샤워부스가 야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런 것도 단차 넣는 거 예, 단차 넣는 거 이런 것도 고급스럽게 한다고 좀 더 깊이 빼주지 좀 아쉽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는 화장실은 사이즈 괜찮고 가변형 포룸입니다. 가변형 방이에요. 가변형 방은 뭐냐면은 일단은 뚫어놨어요. 일단은 뚫어놨고 필요하시면 방을 나눠서 쓰고 싶으시면은 가벽을 세워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크게 쓰고 싶다면 이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이 두 개고 온도 조절기도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입니다. 네. 여기는 모든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방 두 개를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뭐 당연히 크죠. 6m입니다. 6m. 네. 폭은 방 하나 사이즈이기 때문에 3m. 6m, 3m. 자, 6m를 반으로 쪼개면 3m, 3m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짜투리 공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방마다 옷장, 붙박이장, 팬트리장 잘 다 넣어놨습니다. 그냥 이것도 뭐 대충 한 칸 넣어놓고 두 칸 넣어놓고 장난쳐 놓은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이 붙박이장 잘라면은 사이즈 재고 돈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괜찮게 짜놨어요. 옷 충분히 많이 넣을 수 있게. 자, 여기도 보시면은 세 칸. 크게 들어가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창문이나 에어컨 이런 거 방마다 다 있고요. 자, 여기도 에어컨도 방마다 다 있습니다. 마지막 방. 마지막 방도 온도 조절기 있고 에어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크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팬트리장. 네, 스타일장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서 가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에 다 이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손 봐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주 커요. 이 정도면은 이제 쬐끄만한 욕조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근데 욕조 조그만 거 갖다 놔봤자 뭐 어디다 쓰겠어요. 요대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뭐 그 배에 난 좀 더 힘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샤워 칸 설치하면은 물 더 안 튀고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사이즈 충분히 나오는 화장실입니다. 욕실 너무 좋습니다. 자,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좀 두서없이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 집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 형성이 돼 있고요. 자, 이 집 입주금은 이제 한 4천 정도 3-4천 정도 들 것 같아요. 저희가 대충 조회를 해본 결과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현금 있으신 분들은 대출 최대한 많이 받지 마시고 집에다가 현금 많이 넣으셔서 납입금 줄이시고요. 집은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 기대출이 많아서 점수가 낮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상황이 기대출 같은 것 때문에 납입금이나 이런 거 부담할 수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해드리는 추가 예외자금 대출 담보보다 쌉니다. 1,000만 원 빌려도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내는 이 추가 예외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입주금도 쓰시고 고금리 악성 대출 개환하시는 데도 활용을 해보시고 나는 사업 계획이 있다면 사업 자금도 써보시고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세를 주고 나는 돈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대출 항상 문의 주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집 구하시는 분들도 문의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무집이었습니다.